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자, 질레고 우선 첫 곡으로 그냥 그대로 주시면 돼요. 차리야, 형님. 그냥 여기보다 여기가 사람이 더 많네. 이쪽 쳐다보고 해야 되거든. 세종 형님. 남자는 저렇게 잘해야냐고 앉는 맛도 있는데 우리 집에는 그 시집새는 코도 너무 커갖고 사이즈만 빅사이즈야. 시간이 너무 작다고. 자, 준비됐으면 안 꽂아놨어요? 멘트 더 해야 되는데. 아니 아침부터 오늘 뭔 대박이 날라고 음향에서 오늘 연기가 나갖고 홍당이 또 그냥 바베큐 되는 줄 알았네. 원래 저 돼지도 근육 있는 돼지가 맛있지 나같이 살만 있는 돼지는 맛없어. 사람도 틀리죠. 자, 찔레고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링크 좀 올려주세요. 아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저 지기님 너무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나 힘 좀 힘 뺀가? 응? 응. 아우, 돈 꽂는 것도 힘들어. 고맙습니다. 그게 또 떨리고 이게 남자들도 거부를 하거든. 이게 너무 너무 크니까 남자들이 무서워해. 응? 저 양반이 얼마나 홍단이 가슴에 뿅 갔으면 지금 등산 가야 되는데 일이 생겨요. 남자가 솔직하잖아. 맨날 그 옆에 아까 언니 어디 갔대요? 아이고 그 삐짜 쬐끔한 거 데리고 다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오빠 짝지는 안 되고. 어? 오늘 바람 났어? 그 여자들이 원래 봄에 바람 많이 나는데. 그럼. 남자만 바람 피냐, 여자도 가끔 피고 싶은 피해야지. 여러분이 영상 찍으신 거예요? 사진 찍으신 거예요? 사진? 어머, 다시 찍으세요. 어떻게, 안에 들어갔죠?
너무 가까이 찍으면 애가 막 잘리더라고 사진이. 너무 멀리 찍으면 또 너무 쨍한 애 같고. 이 유튜브만 보시다가 저 현장에서 저를 보시면 다들 100이면 하는 말이 별로 안 크네. 그렇지 별로 안 크죠. 영상에서는 애가 왜 이렇게 이만해 보이는가 모르겠죠. 근데 현장에서 보면 괜찮아. 여자가 그럼 아이고 여자가 지금 이렇게 나온 데도 나오고 들어갈 때도 나와야지 남자가 이 삐쩍 보는 것도 확 뒤졌으면 좋겠네. 아니 배 대장님 어디 가셨지? 배 대장님 아까 저 밑에 물 가니까 차가워요? 차가워? 정신 못 차리네 이 양반이. 너는 추워 아직은? 아직 빠뜨리긴 춥대. 날씨가 언니 너들 살린 거네 진짜. 괜찮아? 자 그리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죠. 난 저 강아지가 저렇게 그냥 난리를 치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우연히들 좋아하는 노래 진짜 그 노래는 어떤 분은 홍당이 노래인 줄 아는데 홍당이 노래는 아니고 미운 사랑 한번 갈까요? 미운 사랑? 그래. 언니가 가려고? 그러니까 오늘 늦게 들어가. 그럼 집에 있는 그 새끼 꼴보기 싫어서 그러다 늦게 들어가야지. 그럼 언니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 자 미운 사람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오빠는 그냥 뒤에서 홍단이 뒤에만 쳐다보면 답답할 건데 괜찮나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봐줄게 내가. 근데 나는 앞뒤가 똑같아가고 앞에 답답하고 뒤에 봐도 답답하고 답답한 건 마찬가지. 그래도 얼마나 좋냐. 나 데리고 사는 놈도 있는데 뭘 이렇게 처먹냐 시켜. 응? 아 그러셨어요? 얘기를 하지. 여기도 좋대. 난 또 아까 잘생긴 오빠가 저 옆에 있길래 난 눈길도 안 줬잖아. 아우 나 지금 한복 입었더니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가 어딜 보는지 알 수가 없어. 아 근데 우리 여기 파란 마스크 한 언니는 눈 있는 데가 어쩜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하고 똑같은가 모르겠네. 우리 시엄마하고 똑같이 생겼어. 사실은 우리 시엄마 여기 수원 근처에 있는데 며느리 여기 온단 말 안 했어. 우리 언니가 쌍꺼풀 수술한 지가 한 7년 됐는데 왜 그렇게 요즘은 쌍꺼풀 하신 분들 눈들이 다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 자 미운 사람 차렷 경례. 아유 우리 이쁜이들 차 따로 보냈냐? 아 이 동네도 애들이 죄다 이쁘네.
우리가 잊지 못해. 네, 창곡이 있어요. 이별로 만나 해도 눈치도 없어. 자, 5번으로 해서 너와 아이고 언니 이거 받아도 돼요? 괜찮아? 아, 아니 깜짝 놀랐네. 빙대동은 되는데. 자, 언니 거 못 바꿨네. 언니한테 건강하셔. 예예예. 예, 예. 자, 계속해서 그지마 우리 봉순이 언니. 닉네임이 봉순이. 나 가는 줄 알았어. 어? 어, 장빈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어? 그래도 나보다 이쁘다, 야. 여자가 좀 저래야지. 아이고, 이쁜 척 보는 것들이야. 내 말이 맞죠? 자, 자. 햇빛이를 하다오 내 작은 모습에 꽃으로 찾아와 내 귀신. 어, 아까 내가 괜히 실망을 했네. 믿어준 내 장단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먹하네 귀신과 꽃잎으로 새겨본 그리고 강고 강인사 우리가가 찾아와 내 슬픔만 더해봐 눈물 쉬어 돌았어 이 시간. 다시 다시 너만의 생각 말아야지 돌아오시길 원해 지나갈 시간이고 이쪽에 나와서 해야 돼. 이쪽에 이제 다시 다시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이야기가 비비봐 비비 사람이 떠날 수 없어 비비봐 비비 난 너를 지지 울을 수 없어 비비봐 비비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눈물 속에 섰어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지
만큼이라도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확 풀고 가셨으면 쓰겠네. 그 스트레스, 저 스트레스 가슴에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 오래 못 살아. 봐봐봐, 우리 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요? 87세요? 90? 97살? 아니 우리 동네에 우리 시골 사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셔가지고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자꾸 줘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니 저기 우리 앞집에 80 올해 88세 되셨나봐. 그럼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장민이 말이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집 사갖고 네, 뭘 하겠다고. 근데 틀린 것 같아. 장민이보다 더 오래 사시게 생겼다. 혹시나 짱짱하게 건강하신지. 우리 형님 90 서이면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이미 저 콩 따러 가셨거든요 하늘로. 15년 됐다고? 어떻게 신입을 한 번 더 가실 생각 있어요? 없어? 재호야 뭐 자꾸 이모를 줘. 너 먹어 시켜. 아유 이쁜 거 시켜. 재호 저 이쁜 여자 만나갖고 장가가게 생겼네. 자 하여튼 우리가 우리는 가수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각설이 품바입니다. 품바다 보니까 빵언니 응. 10대 1000만원짜리 너 조용히 해 이씨버거냐. 자꾸 중간에서 걸리면 내꺼야. 나 오늘 진짜 이쁜 말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뭔 얘기를 하려면 내가 좀 야한 소리도 하고 가끔은 이렇게 막 지랄지랄 해요. 나 우리 언니들은 나를 보고 스트레스 보잖아. 나는 가끔 이렇게 밖에 나서 나도 스트레스를 보내. 그럼 요새 시장이 얼마나 복잡하냐. 어느 한쪽에서는 총탄이 날라갔다고 하고 이 씨먹거냐 코로나가 빨리 풀려야냐 얼굴들을 다 보고 기억을 할 텐데 제일 환장하는 거 자기들은 나를 아니까 저 아세요 이래. 아니 얼굴 눈 가려놓고 진짜 우리 품마님들 말대로 눈구녕 가려놓고 입구녕 구녕이랑 구녕은 다 가려놓고 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무당이요? 무당도 그거는 못 맞히네. 가끔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이가 40대하고 50대는 틀려. 사람 기억하는 게 막말로 어저께 어떤 놈하고 어저께 내가 남자하고 미팅을 했어. 애기가 있으니까 말을 좀 순환해서 해야지. 미팅을 해서
그 다음날 되면 그놈이 그놈인지 기억도 안 나. 그럼 홍보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을 그러니까 제가 올라와서 조금 짓궂더라도 이해하시고 웃기려고 하는 소리지 무슨 감정이 있겠어, 그죠? 신나는 노래로 남이가 애창곡에 있는 거 남이가 먼골 같은 사랑 두 곡 이어서 갑시다. 언니들은 오늘 제대로 흔들어. 오랜만에 흔드는 거잖아, 그지? 어저께 아까 댓글에 보니까 흔들어서 누가 몸살이 났다 그랬는데 언니 화이트 언니였어? 딱 내 스타일. 나 이런 스타일 좀. 근데 아까 보니까 별로 흔들지도 않던데. 우리 여기 공무원 같이 생긴 두 분도 한번 흔들어봐요. 나 얼굴 보니까 집에서 마누라가 눈치 주니까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날 집에 있는 너들이 잘못된 거다. 오빠들 연배되면 마누라는 마누라들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러 가고 오빠들 이렇게 친구랑 바람 쐬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따가 몸빼 입을 거예요. 스티비. 그거 내가 이걸 벗으면 언니 네가 입어. 알았지? 벗으면 네가 입을 거잖아요. 자, 나비가 갑시다. 코러스 열심히 하면 하루하루 무엇을 털고 털어
정말 사랑은 최저입니다. 입을 거예요 언니. 잘났고 못났고 못났고 잘났고 정해진 운명. 아 일본한다. 아이야이야이야 아이야이야이야 내 아, 여기다 꽂아주셔. 안 꼽아봤지? 맞지 못한 사랑이면 내 티브하드라 갔다가 마저 죽을 뻔했네. 내 사랑은 눈물 나요. 자 한 번 더. 잘났고 못났고 못났고 잘났고 정해진 운명. 아이야이야이야 아이야이야이야 내 사랑 오이 한 잔의 티비님. 잊지 못할 사람이면 떠나가야지. 내 사랑은 눈물 닦아요. 내 사랑은 눈물 닦아요. 저기 우야 언니들이 갔더니 일부러 왔다고. 언니 여기 다 일부러 왔어. 여기 100명이 다 일부러 왔어. 그럼 전인이 얼굴이 생긴 것이 미스코리아 뺨치네. 이분 이분 아주 그냥 들었다 야. 왜 몸매 안 입었냐 입을 거라 지금. 대신에 내가 이제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럼 우리 장미님 저기 북 좀 쳐주세요. 북 북을 한번 쳐주시고 제가 그동안에 옷을 갈아입을게요. 이걸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멋있어. 여보 여보 야 시켜. 야 싱크 또 괜히 갑자기 또 허기가 아파. 우리가 어저께 뭘 허기를 했냐? 어저께 마이차인 언니하고 황진이 언니하고 방을 가지서 이제 내가 언니들하고 커피 한잔 하고 이제 갔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여보 가서 사다리를 허고 그래서 몸소리 했더니 사다리 이거 있잖아 이거 해갖고 지는 여자 한 명씩 보내리야. 근데 참 되게 재수가 없지? 내가 걸렸네? 그래서 이제 뭘 할 줄 알고 왜냐면 언니 둘이 지금 잠 안 자고 기다리니까 뭘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돈 들어왔어 언니. 기뻐? 어차피 이 동네 내 땅 내 땅이야? 응 아니야 언니. 아이, 내 언니 인간성 알지. 가져가면 뒤지는데. 어저께 결국은요 세 명을 다 해결을 못했어. 아직까지도 나한테 못했어. 그래놓고 이러자 나와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대. 홍대 있어야지. 네. 자 우리 장미님 일단은 한 5분만 떼어주세요. 노래를 하든지 북을 치든지 깨가리 치든지 허우대만 멀쩡이야. 힘은 여기 공무원같이 생긴 오빠들이 좋아하고 오빠 그거 하나 팔아주면 안 걸리던 시동도 걸린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이따 해드릴게. 밤새 기억해놨다가 해드릴게. 자 장미님 콘돔 갖고 나오세요. 마이크 내 신랑이니까 닦아줘야지. 마이크 새 거거든.